안녕하십니까, 허삼입니다. 자, 오늘은 민지가 주로 하던 운동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동작과 더불어서 복근 운동을 같이 할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sit-up 해가지고 바로 정지 동작을 연결하는 스트레칭 동작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따라오시고요. 자, 여러분 매트에 다리를 편안하게 펴고 뒤로 눕겠습니다. 팔을 위에서 던져주면서 일어나는 동작은 지난번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양쪽으로 크게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팔을 던져주면서 쉽게 일어나시고, 자, 앞으로 손을 짚으시고 5초 정도를 멈추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뒤로 갑니다. 다시 팔을 던져주시고, 다시 짚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드업 동작과 바로 스트레칭 동작이 연결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 동작으로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렇게 진행되는 운동이고요. 자, 오늘 시간 관계상 5번 정도만 보여드렸지만 한번 하실 때 5세트를 진행하시는데 한번 하실 때는 정확히 12번씩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들어가는 스톱 모션, 정지 동작은 5초씩 멈춰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트레칭과 복근 운동을 같이 할수 있는 운동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자,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 싶으신 것들은 댓글이나 쪽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황사오였습니다.